한번 어렵고 한번 좋아지고 있죠. 전반전은 조금 힘들었어요. 초반전은 조금 힘들었는데 후반전은 접어들었으니까 이제는 한번 웃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반전의 기회가 오게 됩니다. 자, 2022년 7월 띠별 운세로 찾아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패입니다. 자, 2022년 띠별 운세 7월 운세 용띠 운세입니다. 자, 용띠 여러분들 7월달 역시 막 분주다사하죠. 용띠 여러분들 지금 보면은 뭐 쥐띠, 용띠, 원숭이띠 굉장히 분주하게 활동을 많이 하는 것이 올해예요. 그래서 뭐 흔히 뭐 역마살이 동했다 이런 말 하잖아, 그죠? 근데 그 역할은 뭐냐면 우리 역마살이 종류가 많거든. 뭐냐면은 어떤 그 왜 우리 앰뷸런스 같은 역할을 보시죠. 앰뷸런스 뭔가 일이 터져. 그래서 내가 가서 뭔가 막 환자도 실어 나르고, 그죠? 뭐 급한 일도 빨리 처리해야 되고 이런 현상들 때문에 정작 자기 자신의 일은 소홀히 할 수 있다는 것이 이런 함정이 있습니다. 나 말고 나는 잘 살고 있었는데 내 주변에 내 가족 또 부모님 문제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불필요하게 시간을 많이 뺏기거든. 자, 용띠 여러분, 7월달에 역시 이런 어떤 부분에 의해 가지고 시간을 많이 쓰다 보니까 자칫 내가 하는 일, 내가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일에 조금 소홀할 수가 있고 그 부분에 조금 이렇게 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7월달만큼은 내실을 기해야 되고 내 가정 있잖아요. 또 내 건강도 챙기란 이야기예요. 내 건강도 챙겨야지 이렇게 주변을 더 잘 보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용띠 여러분들은 7월달에 특히 이렇게 자기 관리라든지 자기 건강 문제에 더 중점을 두시는 게 좋고요. 또 너무 이렇게 급작스럽게 바꾸면 안 돼, 뭐든지. 특히 그 올해같이 역마살이 동할 때는 자기가 꾸준히 해오던 것들 있잖아, 잠시 있잖아. 갑자기 막 돌변한 게 사람이 막 때려치워버리고 뭐 다른 거 한다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것도 왜 어떤 철저히 계획을 세워서 하면 괜찮은데 즉흥적으로 하는 거죠. 즉흥적으로 이걸 굉장히 조심해야 되거든. 용띠 여러분들 특히 그런 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7월 달에는 공론탑이 무너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변덕 때문에 또 가정에 연세 많은 부모님들이나 또 조상님들은 또 수명을 다한다는 암시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 5, 6, 7월, 7월을 지나면서 각 가정에 그런 가문이 많고 또 그런 걸로 인해서 유산을 받는 일이 생긴다거나 뭔가 갑자기 이렇게 그런 어떤 걸 처리할 일이 생긴다거나 해서 또 굉장히 바쁜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 문제들 뭐 분할해야 되고, 그죠? 뭐 합의도 해야 되잖아요. 상속 이런 문제 있으면은 뭔가 이런 것들 때문에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이번 7월 달이니까 용띠 여러분들은 이런 분주다사하고 막 이상하게 막 주변에 막 그 왜 이런 일로 내가 바빠지는 것 때문에 자칫 자기의 중요한 어떤 내용들을 좀 소홀히 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건강 꼭 챙겨주는 7월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각 연령대별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2000년생인데 2000년생 23세입니다. 자, 2000년생 우리 23세 되는 우리 친구들은 너무 기대를 높이 하면 안 돼, 뭐든지. 지금 우리 요 나이 때 우리 젊은 친구들이 너무 주식도 많이 하고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뭔가 알아보고 하는 건 좋은데 거기에 너무 뭐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거든. 생각처럼 그런 게 잘 없어요, 세상에는. 그러니까 경험한다는 생각, 도전해본다는 생각, 시도한다는 정도는 굉장히 좋고 그 결과까지 본인이 대박을 낸다거나 하는 거를 하는 걸 자제해 준다면은 과도한 어떤 지출이 있잖아요. 뭐 비투 이런 거 있잖아. 또 부모님한테 용돈 타가지고 막 이럴 수 있죠. 아르바이트 했는 돈 막 던지고 이런 거 있잖아. 제발 좀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왕이면은 그 어떤 왜 뭐 어떤 자기가 어떤 게 아르바이트를 한다거나 또는 일을 하게 될 때는 꼭 단독을 하지 말고 소속을 가지셔가지고 함께 협력해서 뭐든지 풀어나가는 그런 것들 주의해 주시고 또 나이도 아직 혈기왕성하니까 특히 7월달만큼은 각종 휴가지에서 안전사고 꼭 당부드립니다. 예, 1988년생 35세 되시는 우리 용띠 여러분들 한번 살펴볼게요. 과도한 경쟁이
일어나기 쉽고요.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자기가 처리해야 될 거, 자기가 연관돼 가지고 또 자기가 총대 메고 처리할 일이 자꾸 생겨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죠? 어쩔 수 없는데 누구한테 미루지도 못해. 그만큼 어떤 책임감이라든지 뭔가 어떤 의무가 있겠죠. 내가 안 하면 안 되는. 근데 이럴 때는 또 이제 나이가 이제 이런 분들 부부가 뭐 이미 이렇게 왜 가정을 꾸리고 계시다면은 또 부부, 와이프, 그죠? 이렇게 상의를 자꾸 하는 습관. 그래서 부부가 같이 해결하고 혼자서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고민하지 마시고. 또 이때 보니까 각종 투자나 재테크 되는 내용들이 많이 생기세요. 용기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의외로 힘든 가운데서도 솔솔한 재테크의 효과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 특히 취약한 곳, 뭐 재개발 지역이라든지 경매물건이나 금매물건 이런 데서 좀 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용띠분이시고 1976년 병진생입니다. 76년생은 원래 이제 47, 47세 되시는데요. 이래요. 한번 어렵고 한번 좋아지고 있죠. 한 번은 이기고 한 번은 지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전반전은 조금 힘들었어요. 초반전은 조금 힘들었는데 이제 후반전은 접어들었으니까 이제는 한번 웃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반전의 기회가 오게 됩니다. 또 가족들 중에도 좀 이렇게 평소 거리감이 있었다거나 소원했던 부분들을 그런 부분들, 일단 왜 부부 사이도 왜 뭐 따로 살았다거나 또는 이렇게 각방을 섰다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가지고도 모처럼 서로 화합하고 또 오해도 풀고 하는 그런 어떤 애정이 넘치는 그런 좋은 어떤 운들이 많이 오는 것이 7월달이니까 의외의 재테크의 수익, 그 다음에 모처럼 맞이하는 가족들과의 화합, 이런 것들이 또 인생의 활력소가 되고 뭔가 이렇게 왜 보람이 되잖아, 그죠? 또 우리 요 나이 때 47세쯤 되면은요 또 한 번쯤 뒤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날이 됐기 때문에 우리 용띠 여러분들 이런 7월달을 맞이해가지고 용띠 운세를 보니까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내가 바쁘게 움직이는데 누가 나를 잘한다고 좀 칭찬해주고 정말 이렇게 그 노고에 대해서 인정해준다면은 정말 사람이 힘이 나는데 그런 것들을 서로서로 배려하는 그래서 우리가 왜 돈을 많이 벌고 하는 것보다는 인간적으로 뭔가 마음을 나누고 작은 것도 나눠 가지는 그런 어떤 미덕이 돋보이는 용띠의 7월 운세입니다. 용띠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 자 8월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